문과 퀴즈 좀 몇 번 해보세요. 아마 4월 6일날 온라인 그지 개학을 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 일단은 뭐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아무튼 상반기 중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 것은 진도를 나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쳐서 보든 조금 미뤄서 그지 수능도 지금 한 2주 자랑간에 연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좀 스케줄이 미뤄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뭐 그 중에 이제 오히려 방학 때처럼 너희들은 영어 실력을 좀 바꿔두고 내신 대비도 어느 정도 미리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좀 답답하고 그러더라도 좀 참고, 스웨덴처럼 그냥 아예 대만은 철저하게 입국 통제를 초창기에 하고, 그래서 뭐 학교에 아이들 뭐 큰마기도 해놓고 해서 계약을 뭐 정상적으로 한 곳도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상황이 좀 그렇게 한다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게 사실이고, 어쨌든 정부의 방침과 지역사회의 이제 뭐 진짜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전 세계에서 칭송을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바탕으로 한 치료제 두 개가 지금 미국 FDA에 승인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국내 제품에 또 국내 제품에서도 뭐 좋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뭐 기존에 이제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메르스, 사스 그런 바이러스 치료제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제가 곧 나올 거예요. 물론 백신이라는 건 좀 한참 걸리는 얘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전 세계 의료계에서 또 백신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퀴즈! 퀴즈 받았니? 조현이 쳐. 자, 그럼 퀴즈 1번을 한번 보자꾸나. Avoiding 또는 to avoid discouragement and keep a healthy perspective. What can people do? 그랬어. 자, 다이아 뭘 쓰겠니? Avoiding 쓰겠니? To avoid 쓰겠니? To avoid. 민석이는 어떠니? To avoid. 잘 골랐네. 게다가 뒤에 and 뒤에 keep이라는 동사 원형이 to avoid와 격렬을 이루고 있지. 그럼 번역을 해보자면 To avoid discouragement, 그래서 낙담하는 것을 피하고 and to keep a healthy perspective,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래서 건강한 관점, 즉 건전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한마디에 what는 소문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지? 오타가 되겠다. What can people do?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려면. 자, 두 번째, anxiety is often seen. 자, 민서가 magnified. 다에는 magnified. 잘했지. In the still of the night. 그러면 anxiety is니까 불안들, 그렇지? 아, 걱정, 불안 같은 것들은 often seen magnified. 종종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 In the still of the night. Still 그러면 이제 정적, 요함을 말하지. 한밤중의 정적 속에서 magnified 이제 확대하다라는 건데, 그렇지? 이렇게 해서 magnifying이 되는 현재 분사와 그리고 magnified에서 y를 ied로 이렇게 바뀌면서 과거 분사가 되는 거잖아. 그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 용도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겠지.
그래서 magnified, 둘 다 잘 해줬단다. 왜냐면 주체가 되는 anxieties라는 거는 확대되는 거니까,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만약에 magnifying 그래서 확대를 시키는 거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지. 무엇을 확대시키는지. 오케이, 잘 해주었고. 자, in the early films, 초기 영화 시대에 the daily life of a cowboy, 카우보이의 일상의 삶은 자, was consisted 또는 consisted of shootout. 다혜야, 이건 뭐가 되겠니? Was consisted. 민석이는? Consisted. 그렇지, 정답은 consisted란다. 해석을 해보면 shootout, 총격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fight involving shooting guns, 총을 쏘는 것을 포함한 싸움인 총격전으로 with stagecoach robbers and cattle thieves. 그래서 역마차 stagecoach, 역마차 강도들이나 그지 소떼 도둑놈들, cattle thieves 이런 녀석들과.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봐봐. 구성한다부터 먼저 보면은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hydrogen and oxygen. 수소와 산소는 make-up 구성하고 있다, water. 이제 능동으로 쓴 거지. 이제 이게 전체고 이게 부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물을 이룬다, 물을 구성한다. 그럴 때 make-up 대신에 보통 compose 이렇게도 쓰지. 무엇을 구성한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알아볼까? comprise. 요거는 뭐 구성하다도 되고 좀 특이한 녀석이긴 한데 일단은 알아두거라. 그런데 재밌는 건 요걸 이제 수동태로,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어떤 물을 구성한다라는 뜻이잖아. 물을 이루고 있는 거. 이쪽이 부분 집합이고 이게 전체 집합이야.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꿔보자. 수동태로. 자,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나야? 수동태로 바꿔. Water Water 이거로 메이크업을 이용해서 하면 Was 시제가 어떻게 되지? 현재야. 그럼 Was는 시제가? 과거지. 그럼 Water Is로 바뀌어야지. Water is Made up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Made up of. 그리고 hydrogen and oxygen. 이렇게. 그럼 민서가 compose로 하면 어떻게 돼? Is composed. 역시 of를 했습니다. 이해되니? 그럼 comprise는 어떻게 될까? Comprise는 is comprised. 뭐 이렇게 되겠지. 재밌는 건 이 comprised 녀석은 이 자체로도 그지 comprised 구성되다는 뜻이 있어. 재밌지. 그런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써준 것은 서막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으로 이루어지다, 무엇으로 구성되다. 분명히 수동태의 해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너희들이 문제 푸는 것처럼 consists of, 그지? 요 녀석은 무엇으로 구성되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다, 즉 수동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 is consisted of 라고 쓰지를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단골 손님인 거야. 교과서에 이 표현이 나오든, 그지? 아니면 모의고사에 나오든, 너희가 이걸 보면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이니까 그걸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괜히? 그래서 여기는 그냥 consisted of, 과거겠지? 이거는 consisted of에서 쓰인 것은? 그래서, 아, 그렇구나. 빵빵, 카보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런 음악밖에 빵빵 하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서브의 총잡이.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주 보던 그런 영화였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가볼게. In some countries, 몇몇 나라들에서는 the law considers you, 법은 여러분을 생각한다, 인어.
충분히 올 나이가 들었다고 to die 죽기에 for your country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before you have a right to vote 여러분이 투표할 권리를 갖기도 전에 즉 투표권을 갖기도 전에 미성년자인데도 나라를 위해서 죽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고 법이 생각한대 그리고 in others 다른 나라들에서는 you could be forced to become 너는 하는 수 없이 될 수도 있다 a child soldier 바로 어린 정병, 병정이 in spite of laws 법에도 불구하고 forbidding the practice 그 관행을 금지하는 법에도 불구하고 그지? 아이 군사의 군인이 아이 군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럽니다 자 민서가 뭐 잘못된 것 같아? 1번 오 다음에는? 3번. 자, 어디 한번 볼까? 자, 1번이 정답이네, 보니까. 1번은 enough old.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봐봐. I have enough time to do the work. 나는 그 일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enough는 형용사야, 그지? 아니, 형용사. 자, 그런데 이거를 I have time enough to do the work.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네. 이제, 과거 문법책에서 보면 형용사일 때는 명사 앞에 온다. 이건 틀렸다? 아니, 틀리지 않아.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없는 그냥 둘 다 사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He is old enough to go to school. 그도 이제 학교 갈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됐을 때 old라는 형용사를 수식하지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얘가 부사인 거야 enough가 이제 부사 그러면 또 형용사만 수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He can run fast enough to catch me. 그는 이제 나를 잡을 만큼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때도 enough가 fast라는 부사를 수식하니까 enough인 거야. 그치? 아, 그렇구나. 자, 물론 그 앞에 동사도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공인시험까지 계속 나올 건데 형용사라든지 부사든지 요 녀석들은 enough의 앞쪽에 쓰인단다. 투부정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요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시험 포인트 꼭 기억을 해두고. 그럼 3번은 in others가 대신하는 건 other countries. 보통 이제 독해에서 우리가 some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 other people 하기가 싫은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럴 때 이걸 하기가 싫으니까 others 이렇게 얘기해.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럴 때 이제 still others 이렇게 이 순서가 이제 sequence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some people 그 다음에 other people 대신에 others 그 다음에 still others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쓸까? 또 others 여기서부터 그냥 others야. 그 밖에 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걔네가 쓰는 어쨌든 그러니까 나중에 글의 순서 문제 같은 거 풀 때 굉장히 큰 힌트가 된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올림포스라는 독해 기본 책에 보면은 이제 내신 부교재로 사용하던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주 나오던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은 other countries를 줄인 others는 잘 쓰였고요. 결국은 enough old가 아니라 you old enough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 자, 그럼 이제 5번. 5번은 one objection to keeping 또는 to keep kids home is that they won't learn to get along with other kids.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자녀들을 집에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반대가 그들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자, 다음. To keeping일까? To keep일까?
keep. 민석이? To keep. To keep. 아, 그럴 것 같지만 해석하기도 to keep 힘이란다. 왜 그럴까? 보여주실게요. 이거는 수능에도 나왔던 어휘기도 한데, 자, 오브젝트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장 영어에서 문법용어로도 많이 쓰는 목적어라는 뜻이 있고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 목적이라는 뜻. 그래서 대상물, 이제 대상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수능에서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 이 objective해서 주로 이제 형용사형으로 알고 있는 객관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얘가. 그렇지? 반대는 보통 subjective 이런 subjective 하면은 주관적인 이런 뜻으로 쓰이는 어휘야. 객관적인, 주관적인. 그치? 그런데 재밌는 건 objective라는 이 단어에 명사의 뜻이 있었으니 대의, 한마디로 목적이야, 목적. 대의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듯이 커다란 목적 같은 거 말할 때 objective, 강세가 좀 다르겠지? objective 이렇게 얘기를 해. 목적이야. 근데 이 단어와 함께 뭐가 나왔었냐면 방금 전에 너희가 봤던 그 objection이라는 명사형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찾는 문맥성 어휘는 목적이었는데 대부분 이게 명사처럼 생겼으니까 이걸 골랐어. 그런데 이것의 뜻은 바로 반대라는 뜻이었고, 왜 그랬느냐?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에, 그지? 오브젝터가 자동사야, 공교롭게도 자동사. 그래서 여기 항상 이렇게 to가 함께 따라 나오면서, 전치사 to가 따라 나오면서, 그지? 무엇 무엇에 반대하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전치사 to니까 뒤에 뭐가 오냐면 목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I object to going there. 나는 그곳에 가는 것에 반대야. 그럼 이제 타동사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be opposed to를 쓰게 된다. I'm opposed to. 마찬가지야. 이 to는 다 전치사라서 going there.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것들은 항상 시험이라고 보면 돼. 너희 교과서에 나온다면 100% 그게 시험에 나올 거야. 왜? 영어에는 to 부정사가 9999개면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게 하나 정도 비율로 있을까 말까 하거든. 그래서 시험에 꼭 나와. 자, 그래서 무엇무엇 하는 것에 반대하다. 그럼 똑같이 have an objection 이런 식으로 명사형 표현이 나오더라도 똑같이 to가 나오면 to가 뒤에는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거 기록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one objection to keeping kids home. 그러니까 보통 홈스쿨링을 한다라고 요즘처럼 이제 라디오 사연을 듣다 보니까 집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형제들끼리도 자주 싸우고 엄마와 자녀간에도 너무 많이 싸우고 그런 이제 가정 불화 문제가 있다. 뭐 자녀들이 막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노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지. 뭐 당연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10대 때는 당연히 어린이잖아 아직. 너희들은 어리고 완전한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 어른들도 물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시지만 집에서만큼은 똑같이 집이라는 건 휴식 공간이니까 너희들은 어찌 보면 휴식을 취해야 되는 공간이면서도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학교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해야 될 걸 요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게임도 하고 노래도 듣고 잠도 자고 충분히 휴식 취하는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건데 부모가 볼 땐 그게 못마땅해 보이는 거야.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자기가 애완견을 기르듯이 자식을 애완견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거는 정말 잘못이지 않겠니? 이제 때가 되면은 나중에는 다 독립을 하겠지만 자 어쨌든 각설하고 5번까지 어법 5개를 풀어봤단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 6번은 appreciate, depreciate 나오네.
I used appreciate, depreciate. Any advice you could give me? 자, 모르겠니? Appreciate. 무슨 뜻이야? Appreciate. 감사. 그렇지, 감사하다. 원래 진정한 의미로 보면은 진가를 인정하다. 그래서 아 감사하다도 되는 거고 또는 감사하다 주로 이렇게 많이 쓰인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 텍스 같은 데서 보면은 I appreciate you 될까 안 될까? 감사하다니까 나는 너에게 감사해 라고 될 것 같잖아. 이렇게 쓰지 않아. 우리가 흔히 알듯이 thank you 사람에게 고맙다를 thank you for your help 아 당신이 도와준 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thank는 사람 앞에 쓸 수 있어. 근데 appreciate는 사람 앞에 너를 고맙다 이렇게 못 쓴다. I appreciate your help 그 고마움의 대상이 되는 진가를 인정할 만한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이렇게 올 수는 있는 거거든. 절대로 이렇게 안 쓴다는 거 기억해두면 나중에 아 이거 기억나 하고 시험에서 분명 쾌재를 부를 날이 올 거야. 그럼 depreciate는 거꾸로 깎아내리는 거지. 가치를 깎아내리다. 그래서 이게 뭐 텍스 용어라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appreciate를 쓰기도 한단다. 자 7번은 I have told her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서가 countable이겠니 countless겠니? Countable. Countable 셀 수 있는 time에 s가 붙었으니까 횟수 자 그래서 여기는 countless 한다 countless countless가 뭐야? 셀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 보면은 이제 셀 수 없는 그만큼 많은 아 셀 수 없을 만큼 이제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발만 기억해야 돼. countable이라는 건 이제 셀 수 있는. 근데 countless 그럼 당연히 셀 수 없는 이럴 것 같지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해돼? endless 그러면 끝이 없는 그만큼 무수한 이런 의미 있는 것처럼 endless, countless 끊임없는 비슷한 거겠지? 끝도 없이. 자 그럼 8번에 furniture is not a 여기는 뭐 뭐가 되겠니 그러면 가구라는 단어는 무슨 명사가 아니다? 그렇지 countable noun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너희들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countable noun 이건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 countless를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쓸까? 셀 수 없는 건 uncountable 이렇게 쓴단다.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 아 그러니까 이게 셀 수 없는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고 셀 수 없는 건 uncountable를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 선생님 그래서 가구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어,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고치면 furniture is uncountable noun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9번은 So you told her 그래서 너는 그대, 어, 그녀에게 말했군 하고 he said 그가 말했다 in a natural 또는 neutral tone of voice 뭔가 좀 애매한 중립적인 어조로 그녀에게 말했던데 자 다이아 뭘 쓰겠니 여기는 neutral neutral이 중립적인 좀 모호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10번에 earthquake is a 민서가 natural phenomenon 아 지진이라는 것은 뭐야 자연 현상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데이비티즈 22번째 시간은 어법 5개 어휘 5개를 풀어봤답니다. 잠깐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물도 좀 마시고 오세요.